이정훈 앵커님 어떤 점이 마음에 들었냐면요. 굉장히 똑똑하시고 독설 퍼부을 때 엄청 섹시해요. 여하진 씨랑 있을 땐 방심하면 안 되겠네. 조심해서 가요. 또 넘어지지 말고. 친절해졌달까? 좀 부드러워졌달까? 좋은 사람이에요. 여하진 씨가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어요. 여하진 씨, 꽤 오랜 시간 동안 내 환자였어. 그냥 내가 사라져버렸으면 좋겠어요. 이대로 기억이 영영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어? 내가 잃어버린 시간이 새롭게 채워지는 것 같아. 어느 쪽이 더 가여운 걸까? 영원히 잊지 못하는 내가 아니면 살기 위해 잊어야 했던 여하진 씨가.